이 주제는 정말 중요한 주제다.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오늘 이 주제는 대단히 구원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고 스스로 여겨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천국 가는 길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린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호락호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번 나와보지 이렇게 시작해요. 물론 동기는 그렇게 시작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해 없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듣지 말고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는 네 자신을 부인해라. 요즘에는 전부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다른 건 다 견뎌도 나를 누가 모욕한다든지 그러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자아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걸 주문을 해요.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거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가난한 거 참을 수 있고요. 병든 것도 견딜 수 있는데 누가 나에게 이거 건들면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마지막 우상이거든요. 첫째로 주님이 주문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제 십자가를 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와 2000년 전 예수님이 말하는 십자가와 2000년 전 제자들이 십자가를 치라고 하는 그 뉘앙스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를 치자 그런 건 좀 고생스러운 거, 예수 안 믿는 남편한테 좀 핍박받는 거, 속 썩이는 자식, 또 불치병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십자가로 생각할 수 있는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라 할 때는 죽으라 그 소리입니다. 죽으라. 그때 십자가는 사형틀이거든요. 그 다음에 날마다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가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네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나를 즉시 따르라. 이 부자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부자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다 주님 말씀대로 정리하고 예수님 따라 나섰는지 어쨌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면 알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천국 가는 그 길은 결코 녹록하고 호락호락하는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보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좀만 더 잘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천국에 가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생과 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작정했다든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그렇게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겉으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 파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는 15세 교회 나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첫날부터 예수 믿은 건 아니죠. 교회에 그냥 다녔지요. 그때 나를 전도한 친구들이 22명이었습니다. 유독 우리 학년이 그렇게 많았어요. 22놈이 나를 전도를 해줬는데 거부하고 거부하다가 내가 예수를 이제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를 나간 거죠. 이 22 중에 제가 23번째 예수 믿은 거죠. 23명 중에 2명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21명 중에 지금 들려오는 소식에 교회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친구가 몇이나 되는가? 5명이 안 됩니다. 5명이 안 돼요. 여러분을 누군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실족해서 주님을 떠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부 신학을 할 때
8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학원까지 마쳐서 목사된 친구도 있지만은 학부만 마치고 목사 안 하겠다고 다시 세상으로 간 친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목사가 안 된 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사명이 아니다 생각하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버린 친구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신학한 친구 중에 80명 중에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임에 가봤더니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서 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저기 어디 뭐 그 휴양지 있잖아요. 무안에 가면 뭐 이런 데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매니저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정수기 팔로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믿음에서 파산했다는 거예요. 목사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떠나면 안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절대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한 시간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까운데 어찌 작은 일로 또 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제 아는 부목사님이 참 훌륭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담임 목사를 하시는데 부목사 시절 때 그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권사님인데 믿음에서 파선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분이 중환병이 들어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계시는데 한 달을 다녔어요. 이분을 다시 회심시키려고. 근데요, 실패했어요. 한 달을 날마다 갔어요. 저는 그 말 듣고요. 자기 교인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목사님 참 훌륭하시구나. 근데 매일 가서 중환자실 면회 시간 맞춰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죽게 됐는데 예수를 한 번만 이야기해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를 믿고 권사님 어째서 이단에 빠져서 이렇게 믿음을 버리려고 하느냐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마디만 해주시오. 예수라고 한마디만 해주시오. 눈을 치켜뜨고 이를 악물고 예수 안 불렀어요. 그 다음날 가니까 죽었어요. 도대체 그 교리가 무엇이길래? 권사님이 좀 됐다면은 교회에서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한때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예수를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배교라고 하는데 믿음을 배신한 거지요. 믿음을 버리기 전 이들이 시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봅시다. 6장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 한번 빛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한 번입니다. 우리가 회개는 평생 하지만 구원을 위한 영생의 조건은 한 번입니다. 우리 세례 평생에 한 번이죠. 구원은 한 번 받는 겁니다. 어제 내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구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호주머니 넣어놨는데 구원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다시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구원을 또 다시 받아서 넣고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 받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번 빛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은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랬죠. 그 말은 은사를 행했다 그런 뜻입니다. 방언한 거예요. 방언. 하늘의 은사 예언도 했어요. 신기한 능력도 행했을지 몰라요.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 구경꾼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은 성령을 받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가 터지고 방언을 하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데 나는 저게 뭐야? 그게 아니라요. 나도 성령 받았다. 나도 성령 받아가지고 펄펄 뛰고 이거 억지로 안 되거든요. 억만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돈으로 못 사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또 가만히 있지도 못해요. 폭발해요. 막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요. 기도가 하고 싶고요. 막 설거지 하다가도 방언이 터지고 막 이래요. 억지로 못 저지하는 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다.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맛봤다. 참여한 바 됐다. 뭐 빚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옆에 있는 어떤 주변인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주체. 하나님 말씀의 깊이도 경험해서 야, 이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 것이구나. 하늘의 내세도 경험을 했다.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6절 충격적입니다. 그러고도 맛을 보고도 6절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자, 이러고도 타락할 수 있을까? 있다. 성령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고 말씀의 달콤함도 알고 목사가 되고도 타락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도덕적 타락도 의미하지만 영적 타락, 즉 하나님을 불신하여 떠나는 것. 이렇게 한 사람은 다시 돌이키게 할 수 없다. 목사가 작은 교단의 총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서 가서 간증해요. 내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못 믿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못 믿습니다. 솔직히. 믿음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한 거 믿지 마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마지막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배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대마라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마는 성경에 세 번 나옵니다. 대마라는 사람은 바울이 세 번 언급을 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골로새서 4장 14절인데 사랑을 받은 의사 누가와 대마가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를 언제 썼냐면은 AD 63년경에 썼어요. 사도행전 28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인의 몸으로 압송돼가지고 도착해가지고 2년 동안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바울이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지를 않고 세를 얻어서 2년 동안 이렇게 잉여된 상태로 어떤 제안을 받으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은 허락을 받은 것 같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이때 바울이 네 권의 서신서를 남깁니다.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남기는데 이 옥중서신 네 권의 책 중에 두 권에서 대마를 이야기를 해요. 대마가 의사 누가와 함께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대마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대마가 지금 바울 곁에 있다는 뜻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4절에 대마를 또 이렇게 언급을 해줘요.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너희들에게 문안하느니라. 즉 함께 있다. 함께 로마에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누가? 대마가. 그런데 그 뒤에 3년이 지난 후에 AD 66년에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대마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3년 동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데마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는데 3년 동안 힘이 들었는지 시험에 들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데마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예수 떠났다는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 이겁니다. 왜 한때 헌신적이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지금도 선교사 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에요. 2000년 전 바울을 따라 나서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결단이 컸을 것입니다. 그 데마가 왜 주님을 떠나서 바울을 버리고 다시 옛날 상태 세상으로 돌아갔는가?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66절을 보십시오. 자, 6장 66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세 가지를 주목해야 돼요. 첫째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죠? 시험 든 겁니다.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뭔가 힘들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 무리라고 안 써있죠. 제자라고 분명히 써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는 열둘이라고 제안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는 열둘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열둘이 주님을 추종했을 뿐이에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여러 중에서 이때 주님을 떠난 자들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떠났는데 자 많은 사람이 떠났어요. 이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떠나버린 거예요. 많이.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즉 다시는 안 돌아왔다. 그죠? 다시 안 돌아왔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시시하게 따르는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로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떠나갔는데 다시는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겠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까? 겉보기에는 교회 와서 힘든 거예요. 시험 든 겁니다. 사람들한테 불편해진 거예요. 목사한테 실망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왜 주님을 떠나서 다시 원상태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들은 첫째로 예수님이 그 최종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습니다. 자, 6장 26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떡을 먹고 배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을 건너서 지나가 거기서 머무시는데 아침에 이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광야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막 열심히 찾아왔어요. 일도 팽개치고 집도 그만두고 직장도 잠깐 내려놓고 막 무리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들을 본 예수님이 참 너희들 고생한다. 여기까지 뭐하러 왔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게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구나. 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이 목적이에요? 떡이 목적이구나. 주님의 판단은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인생 향로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강원도를 가는데 출장 가는 사람의 옷차림과
휴가를 가는 사람의 옷차림은 다릅니다. 목적이 다르니까. 농사를 짓는 농부의 옷차림과 자세와 도구와 고기를 잡는 고기잡이의 자세와 언어와 도구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목적을 두는 크리스찬이 있고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님을 수단화 하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다 이거예요. 속일 수 없지요. 목적은 속일 수 없어요. 주님의 진단대로 이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떡이 목적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목적이었다면 떡이 떨어져도 아무리 싫은 소리를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셔도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재산을 원해서 부모를 모실 수 있죠. 재산 떨어지면 부모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생각만큼 돈이 안 많았어. 그러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반찬 개수도 줄여. 근데 부모가 목적인 분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목적인 분은 그거 개의치 않아요. 다 가져가도 돼. 다른 형제들. 이거지요. 목적이 달랐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는 초창기에 자기 마음에 흡족했어요. 기적도 베풀었고 오병이어의 능력도 행했고 이분을 통하면 로마에서 해방될 것 같았어요. 가룟 유다는 애국지사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만 찾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기야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겠다고 하니 지도자가 죽겠다는데 누가 따라다닙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겁니다.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찾아 나온 사람들 중에 복을 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뭐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저는 말하지는 않겠어요. 왜냐?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되어야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 나오면 복을 받아도 문제, 안 받아도 문제라. 받으면 목적 달성했으니 신앙이 시들시들해질 것이고 받지 못하면 실망해서 주님 떠날 겁니다. 병 낫는 것이 목적이어서 예수께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병 나으면 목적 성취했으니 떠날 것이고 병이 낫지 않으면 시험 들어서 떠날 것입니다. 자식 속썩이니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께 나온 사람은 자식이 잘 되면 떠날 것이고 자식이 그대로 방황하고 다니면 실망해서 떠날 거라 이거 아닙니까? 주님을 수단화 삼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푸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드렸건만 내게 된 것이 뭐냐? 응? 뭐야 이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목적이라면 그런 소리 안 할 거예요. 기도하는 게 목적이었어. 하나님께 재미나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니 시험 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건 수단에 불과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바라볼 분,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들이 실족하여 떠난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처음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교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알 거예요. 다 아시죠? 남자요 여자요? 다 아실 거죠. 그분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다 알죠. 어린애도 알아요. 근데 물어봅시다. 그분도 여러분 압니까? 모르지. 아는 사람 있다면 특별한 관계지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지식으로만 안다 이거예요. 성경에 갇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알아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분을 아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지요.
주일이면 비가 안 오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불편하니까 또 족구도 해야 되니까 또 성경학교도 해야 되니까 근데 비가 오네요. 그러나 이 비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비가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주님이 비를 주시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을 신뢰하는 거지요. 교회를 오다가 큰맘 먹고 차 타고 오는데 아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참 이 더운 날에 이게 뭐냐. 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됩니다. 이 차가 고장나지 않고 갔으면 내가 죽었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멈추시게 하는 건 이유가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못된 짓 하다가 죄 짓다가 들켜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로 길거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가는데 스데반 집사님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요. 그 순간에 네 이놈 나타나셔서 스데반 얼마든지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 돌이 빗나가게도 하실 수 있고 돌을 들었던 그 팔을 마비시켜서 쓰러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잤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깊은 잠에 들어간 거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가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은 어떻게 살아? 뭘 먹고 살아? 하나님을 신뢰했던 스데반은 가족 걱정하지 않고 주님께 갔습니다. 이게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태도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하죠. 흔히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아. 무슨 근거로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말합니까? 무슨 기준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화날 만한 일인데 화를 안 내니까? 잘 견디고 참으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좋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하나의 기준은 되겠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분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앞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동안에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악한 자는 잘 되고 선한 자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듣지도 않고 우리 형제가 다섯인데 나 혼자 예수 믿습니다. 내 식구는 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날마다 교회 쫓아오고 주일마다 성수하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가족 모임도 한 번도 못 가는 나는 왜 부도가 나고 망하고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넘어질만 해요. 저 정도면 예수 떠나야 돼요. 근데 안 떠나고 붙잡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요,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나도 저렇게 오래 고생하면 이제 그만하겠어요. 근데요, 주님을 굳게 붙잡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 통해서 배워요. 나라도 저렇게 헌신 못해. 나는 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분들은 교회 갔다 돈 받다 갔다 받쳐놓고 저렇게 예수 믿는다. 저들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당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망신 중에 망신이고 그 잔치를 배설하는 연회장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안 망신입니다. 두고두고 이게 욕지거리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마리아가 상처를 받지 않아요. 의문점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나와서 하는 말이,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으니 분명히 당신의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다. 어떻게 기적을 베푸는지,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그건 나는 알 길은 없지만은 분명히 그분이 말하시는 것이 가당치 않을 것이지만 순종하거라.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요즘처럼 사올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포도주를. 그 많은 양의 포도즙을 구할 길이 없어요. 돈으로 해결 안 돼요. 시간으로 해결 안 돼요. 그러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믿음을 가졌어요. 저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문제를 100% 해결한다. 이게 뭐냐? 그분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왜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는가? 왜 천국행 열차에서 뛰어내려 지옥행 열차를 타고 되는가? 타게 되는가? 그것은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서 믿음을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적이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적은 환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근데 이 마귀는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뱀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역사했지. 이 마귀는요, 절대 예수 믿는 우리를 이기지를 못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는요, 한 번도 마귀에게 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적도 있었지만은 나는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패배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입니다. 근데 패배하지 않은데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마귀의 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칠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넘어질 때까지 잠잘 때도 역사하고 꿈에서도 역사하고 기도할 때도 역사하고 성령 충만할 때도 역사하고 성령 안 충만할 때도 역사하고 그러니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쉴 때도 있잖아요. 기도를 쉴 때도 있고 잠깐 느슨해질 때도 있는데 이놈의 마귀는 영적 존재라서 지칠 줄 모르고 밤낮 가리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지 않고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무차별하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이 끝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막 공격을 해댔어요. 이 무기가 안 통했어요. 잠시 물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또다시 온다. 그리고 계속 공격했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거 마귀의 소리거든요. 계속 공격했어요. 주님이 끝까지 승리하셨듯이 여러분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승리하면 안 돼요. 어제 승리했으면 오늘 승리해야 돼요. 오늘 승리가 내일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죽는 순간까지, 천국 문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자에게도 역사하고 은혜 받은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헌신을 한 우리에게도 역사할 테니 끊임없이 이 전쟁에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목사님은 모퉁이돌 선교회라 해가지고 북한 선교회 앞장서는 분입니다. 이분이 설교 때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오래전에 북한에서 평양에서 신의주로 김일성 도로를 닦았어요. 고속도로를 닦는 거예요.
불어도자가 길을 닦는데요. 갑자기 구멍이 큰 것이 발견이 됐어요. 길을 닦는데 펑 꺼져버리는 거예요. 밑에를 보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땅굴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현장에서 잡혔어요. 재판도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인민재판에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불어도자 길바닥에 이 사람 뉘어놓고 불어도자가 조금씩 조금씩 발목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짓이겨서 죽이는 거예요. 빨리 가지도 않아요. 천천히 낄낄거리면서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발목에서부터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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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짓이겨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그 중에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 일곱, 여덟 살 먹은 아이. 이 아이도 죽이는 거예요. 목을 매달아놓고 인민재판 해가지고 얘를 불러다가 목을 매서 또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애미가 누구냐? 이 애미가 누구냐? 그러니까 엄마가 나섰어요. 얘가 막 엄마 뒤로 손을 묶어놓고 목에다가 고리를 채워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엄마 웁니다. 울 거 아니요.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울지 마라. 왜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해. 이제 곧 천국 가는데.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뚝 그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열한 뜰 것 없다. 곧 천국 가는데. 옆에 있는 이 사형 집행관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멍하니 서 있으니까. 엄마가 뒷이겨서 또 이야기해요. 야! 그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 아저씨 너무 미워하지 마. 얘가 뭐라고 한줄 알아요? 예, 어머니. 옆에서 열받아가지고 목 딱 걸어서 손 뒤로 묶여있는데 발로 툭 차버렸어요. 버둥버둥버둥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개 푹 숙이고 죽었어요. 그날 스물 몇 명이 전부 즉결 심판에서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배교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저도 걱정스러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짐승의 표가 맞다면은 그걸 받으면 지옥을 가는데 그걸 거절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짐승의 표가 없다고 수술을 안 해줄 때 그걸 거절하고 죽일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저도 새끼가 하나 있잖아요. 걔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부인한테는 못해도. 그런데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환상에 빠져요. 나중에는 내가 믿음이 생기겠지. 또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일 안 생겨요. 평소 공부 못하는 놈은 시험 때도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믿음의 상태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안할 때 오직 예수를 찾지 않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핍박이 오든지 유혹이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질 때 여러분은 예수님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부자인지 가난한지 많이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직업이 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전부 천국에 데려갈까? 저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사실은 다른 것은 큰 관심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환난에 대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종말이 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핍박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예수 떠나지 맙시다.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가 아닐진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산 순교의 삶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